방금 그 친구 템포 사제 등수 역전했죠? 이 덱이 그냥 그때만 반짝 20승 승리한 게 아니라 93승 47패 승률 69%예요. 하스스톤에서 69% 승률은 말도 안 되는 승률이거든요?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그리고 몇 판 한 게 아니라 지금 150판, 140판을 했는데 70% 가까운 승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. 아시죠? 제가 잘한다는 얘기예요. 잘난 척을 좀 길게 했어요, 쏘리. 다음 턴에 기습 앵클리프 할게요. 상대가 동... 나 기동배들 하려고 그랬는데 죽음에 잡히고 사사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. 기습 영능으로 잡고요. 뱅클 나갈 타이밍이 자꾸 안 잡히는데? 뱅클 나갈 타이밍이 너무 안 잡히는데? 별로였던 것 같다. 기습 요원 너무 겉맞춤이었던 것 같은데? 이 기습은 식인꽃 위에서 남겨놔야 될 것 같거든? 아 우승했죠. 템포덱 아닌 것 같죠 이거? 그래도 4-4 뱅클 나오고 다음에 이거 나갈게요. 그러니까 이거 쓸 연계기가 없는데 1코 하나 나오겠지 뭐. 1코 이렇게 많은데 8장 그리고 0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데 한 장은 나오겠지 뭐. 전판은 템포덱이었어. 근데 이번 판에는 바꿔온 것 같거든? 그 카드 하이랜더 덱으로. 어쩌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. 나를 보면 다를까요. 그래 내 건데? 냉혈 나왔다. 이것도 적어놔야겠다. 상대 사람도 헷갈리니까 몇 시 시작인지 텍스트. 9시 302등 시작. 클래서스 안 나왔지. 생각해보지. 아키치마 없으면 이거 정리 안 돼요. 8턴. 빛날배가 있을까? 여러분 빛날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? 이건 가야돼. 빛날배가 있더라도 가야돼. 이거 안 달리면 채찍이나 모덴 다 죽을 수 있어서. 아 왜 하필 릴로 들어가냐. 아니 감사합니다. 아 여기만 안 들어갔으면 다음부터 냉혈 바르고 때릴 수 있었단 말이야. 아 이것도 나가면 얘 처치해야 돼. 찡찡대지 마세요. 뒤지기 싫으면. 빡치게 하지 마. 너 뒤지기 싫으면. 이제 나온 뭐하니 켈레세스야. 아주 그냥 뭐?
개다수나 다 갖고 그냥 뭐 싸우자 그러질 않나, 어? 시비 좀 걸지 마죠, 그냥. 열받아 죽겠으니까. 한 번만 더 그래야죠, 그냥. 아, 생벨렌 좋았다. 야, 됐어. 야, 리로이만 나오면 돼. 리로이 나오면 12 20 리로이만 나오면 킬각이야. 살아. 리로이만 나오면 돼. 제발. 리로이 잭키! 시간 있어! 가자고! 15분의 1 상대 아직 저거 안 나와서 이거 못 킬각 못 봐요. 나 안 볼래, 안 볼란다, 안 볼란다, 안 볼란다. 채팅창만 살짝 볼까? 채팅창 바닥이 와, 와, 씨, 말도 안 돼 이러면. 와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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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어, 나 안 보이죠, 너 진짜? 진짜? 이거거든! 시간 없어! 가자고! 가자고! 아, 나 아무, 진짜 안 보고 있었는데, 채팅창에, 와, 와, 이게 게임이냐?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! 어머! 이게 게임이지!